돌고지 말랑카우 밴드부고요. 네, 밴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동아리 거리제 좀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거리제 참여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떨리긴 한데, 네, 재밌습니다. 아유, 그럼 이번에 조금 어떻게 곡 같은 거 구상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우선 연습한 세션 곡들로 한 다음에 이제 길거리 노래방을 해서 사전 예약하신 분들 한해서는 이제 키링도 드리고 있고, 저희가 같이 굿즈 제작을 해서 하고, 지금 이제 현장 예약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션 연주해주면 이제 보컬들 따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그럼 약간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길거리 노래방 같은 경우에 노래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그거를 정하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밤에 연습하니까 되게 청춘 같더라고요. 아, 좋았습니다. 캠퍼스 라이프. 네, 캠퍼스 라이프. 아. 자, 그러면 이번 부스 관련해서 조금 자랑 한마디로 한다면? 자랑 한마디? 우리가 가장 멋있는 야외 무대를 잡았다? 아, 그러면 한예종 화구분들한테 부른, 네, 모집 영상 편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기타 치고 싶으신가요? 돌고지 말랑카우로 오시면 됩니다. 노래 부르시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열려있어요. 학업이랑 동아리 병행이 좀 힘들진 않은지 혹은 힘이 되는지. 맞아요. 저희 학교가 야작이 특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 연습 시간 이제 밤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하기도 하고 해서, 과제를 조금만 줄여주신다면 저희가 연습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아리 이름이랑 소개, 활동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저희 기독교 동아리 IVF고요. 뭐 기도 모임이나 동아리 방에서 저희 소그룹 원들끼리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련회, 방학 때는 수련회, 이번 연도에는 전국 수련회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연합 예배여가지고 고려대 역 쪽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거리제 나오니까 아무래도 활력이 좀 굉장히 넘치는 것 같고요. 뭐 예종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날 일이 많지 않은데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좀 기독교 동아리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뽑기하면 다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뽑기랑 그 노아의 방주 컨셉으로 배에 이제 동물들 짝을 지어서 이제 카드를 뒤집어서 같은 이미지의 동물 카드를 맞추면 MBTI 캐릭터 카드를 드리고 있어요. 다채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든지 정말 즐겁게 활동 같이 하실 수 있고, 기독교인이 꼭 아니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3시 모집이니까 연락 주시고요. 학업이랑 동아리 병행이 좀 힘드시진 않은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일이 겹치는 시기들이 있어서 이제 막 활동 같은 게 많고, 연합 동아리다 보니까 또 외부 활동도 많은데, 활동이 겹치고 시험 기간이나 과제 기간이랑 겹치면 아무래도 좀 바쁘다 싶을 때는 있긴 한데, 그래도 같이 모이는 동아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이제 힘을 주고 받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젤리 퀴즈를 하나 진행해 주시고, 이란의 전통 과자를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몇 번이시죠? 1번. 1번 문제 드릴게요. 이란에 관련 문제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다. OX. 있다. 띵동댕! 당첨! 그럼 뭐죠? 지구젤리를 먹을 수 있어요. 지구젤리도 드실 수 있으시고, 이쪽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세요. 이거는 피스타치오 들어간 이란 전통 엿 같은 과자고요. 얘는 콩으로 만든 피스타치오도 들어가고 되게 건강한 그런 과자고, 얘는 같은 사프란 재료랑 장미가 들어간 전통 디저트예요. 전 개인적으로 얘를 추천드려요.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향신료는 사프란 향신료가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꽃가루 같은 거죠. 그리고 장미가 들어갔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란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 이걸로 먹어도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게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 명절 때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이거를 염소 그리고 양의 팔복에서 나오는 그런 벼예요. 네, 이 벼를 이렇게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개를 이렇게 던져보고 자기 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고, 이거는 염소고, 이거는 낙타고, 이거는 양입니다. 아, 동물 이름 뭐? 동물 이름 이렇게 네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던져서 이렇게 내리면 운이 되게 좋다. 그 해에 운세가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엇이죠? 이거는 아니. 다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일단 좋은 거예요. 와, 좋았어. 잘했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이번에 부스에서 어떤 책을 마셨어요? 오늘 내가 막국수를 사 먹었는데요. 평소에 그럼 약간 음식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어떤 연휴 같은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실까요? 처음에 학교 들어왔을 때 있는 동아리가 몇 개 없길래 면식 동아리도 고민을 했었는데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가입을 안 했거든요. 아, 그럼 이번에 좀 참여해보시니까 후기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근데 처음 하셨어요? 일단 학교에 동아리 거리제가 있다는 것조차 처음 알았고 동아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네, 저희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동양면식 동아리고요. 회원들이랑 같이 국수 맛집을 찾아서 같이 다니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커피도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 같이 동아리 거리제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사실 동아리 거리제는 제가 처음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음식이랑 음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고생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국수 준비하셨나요? 간단하게. 저희가 원래 국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묵사발을 판매하고 있고, 커피나 뭐 아인슈페너, 저희가 원래 면동아리인데 회원들이 엔게이지수가 높아가지고 음료가 더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20분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판 냉면육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묵 같은 경우도 시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당근이랑 오이는 저희가 직접 채 썰어서, 당근은 살짝 볶아놨고 참기름이랑, 그리고 오이는 그냥 소금으로 숨만 죽여놨습니다. 김치는 마법의 가루와 함께 조미를 좀 해놨습니다. 작년에 묵국수를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원들이 해보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식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되게 카페 동아리다, 그 카페가 본진이다 이런 분도 있으셔가지고, 어차피 같이 하는 활동이니까 함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이제 정기 면식회라고 해서 같이 국수를 먹으러 다니고 있고, 회비가 학기당 2만 원인데 한 번 참여할 때마다 5천 원 정도의 이제 지원금이 나가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실수록 내셨던 회비보다 더 가져가실 수 있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큰 규모로만 면을 먹으면은 부담되시는 분도 있어서 동아리 내에서 친목도 좀 다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번개 활동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번개는 3인 이상이서 그냥 인증만 하시면은, 이거 같이 다녀왔다 인증하시면 저희가 또 5천 원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남겨갈 수 있는.
예. 동아리 장점이 있으신가요? 뭐 이거는 모든 동아리의 장점일 것 같은데 동아리에서 만난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이라서 부탁하기도 편하고 부탁을 이렇게 받아도 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동 캠퍼스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석관 캠퍼스랑 서초동 캠퍼스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조금이나마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기시면은 보상을 지급해드립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지 못하면 펀플렛에 도장 얻어가실 수 있어요. 와! 준비하시고. 펀플렛을 해주세요. 참여하는 거예요? 네. 자, 준비 시... 아, 힘 푸세요. 준비 시작! 상품이 많이 없어서 못 쳐드려요. 아까 계속 쳐드렸거든요. 저희는 동물 보호 동아리 마음이고요. 이제 동물들 보호 단체로서 이제 아이들 밥도 주고 있고 동물들 관련해가지고 많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번에 조금 어떤 부스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살짝 페라 이제 굿즈 뽑기 다양한 콘텐츠로 게임 같은 부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새롭고 간단한 걸 해보자 라고 다양한 굿즈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다들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머핀이 비건 머핀인데 이제 설탕도 안 들어가고 이제 동물성 제품들도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요. 동물 사랑해 주신다면은 들어오시면 좋아요. 고양이들 많이 볼 수 있고요. 고양이들 밥 주는 거 너무 재밌고요.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굿즈들 너무 귀여우니까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마음 어떻게 찾아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작년에 동아리 거리제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됐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마음 인스타그램에 말씀 남겨주시면은 이제 마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저는 한예종 식물연구동아리 풀죽지마 부장 문지은이고요. 풀죽지마는 부원들의 실내외 가드닝을 응원하고 개인 식물연구와 예술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우리 식물연구동아리가 만나면은 1부에는 연구한 거 발표를 하고 2부에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리제 준비를 했었고 그 외에는 1부에서 다들 이렇게 식물을 연구를 한 겁니다. 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우리 영상원 2층 앞에 텃밭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던데 연초에 누리 공지 올라가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우리 직원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땅을 배정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어리제 컨셉은 식물 빌런이고요. 부원들이 직접 키운 식물을 팔기도 하고 온 세상을 꽃으로 뒤덮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추격을 한 거예요? 동물보호 동아리 마음과 라이벌 관계인데 마음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에게 이 마음이 닿기를 바라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풀죽지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등록을 해두면은 매 학기마다 이번엔 쉬겠다 혹은 이번에는 활동하겠다 이렇게 정하실 수 있어서요. 일단 들어오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신가요? 연극원 극작과 서사창작 전공 23학번 임설아입니다. 지금 식물 그리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콩 야자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키우던 친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조금 그런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꾸 제가 식물 키우는 능력이 없어서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약간 헤어졌는데 근데 식물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좀 참여해보시니까 네. 되게 식물 그리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취재 참여했는데 겸사겸사 같이 즐기니까 너무 좋네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체험도 되게 이것저것 하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저 밴드부에서 아까 전에 자작곡 불러주신 게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영상도 다 촬영했어요. 팔씨름 이겼습니다. 아 졌구나. 팔씨름에 졌습니다. 저 이제 집에 가서 과제 하지만 이런 기말 기간에 한예종 거리제 너무 귀합니다. 아 풀숲 속의 학교요. 즐거워라. 예종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과제 좀만 내주세요.